라면 좋아해? 오늘은 진라면. 계량컵을 좋아하는 물 550을 정확히 조금 줄게. 진라면 매운맛 석대장 같이. 달걀을 여기, 아, 여기 따면 안 되네. 왜 여기 따면 안 되는지 이따가 나옵니다. 달걀을 미리 이렇게. 달걀을 불어. 다 같은 건 없어. 나에게는 달걀 뿐. 아무것도 없어. 진라면만 있으면 돼. 물이 완전 끓고 있다. 우와. 여기에 라면, 진라면. 옛날에 우리 학교 매점에서 먹었던 라면이나 요즘 휴게소에서 가면은 먹는 라면, 그다음에 이제 PC방에서 먹는 라면의 맛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원래부터 진라면만 먹었는데 이렇게 끓여 먹어요. 자주 이렇게 끓여 먹으면 라면을 한 봉지 다 먹을 수 있더라고요. 맛있어갖고. 라면 면만 여기다가 다 건져낼 거예요. 이렇게 놓고 얘는 그냥 여기다 놓고 연수에다가 원래 여기다가 하나 그런 거 넣으면 되는데 저는 다 같은 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까 달걀 푼 거. 그럴싸하죠? 이렇게 하면 완성! 맛있겠다. 맛있다.